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 지금은 미리 약속이 정해져 있어. 근데 약속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길 방향을 보고 약속을 해야 돼. 도와줄 거지?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미리 얘가 약속을 이렇게 다 해놨네. 그치? 자, 그럼 보면은 앞으로 한 칸 앞. 지금 처음에 얘가 어디 보고 서 있어? 벽 보고 서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앞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번 돌아줘야 되지. 오른쪽으로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오. 되면 어디까지 가? 저기. 오른쪽으로 회전했고, 이제 여기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왼. 왼쪽으로 회전.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앞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또 여기가 반복인가? 지금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왼. 그 다음에, 아. 그럼 몇 번씩 해, 약속을? 두 번 부르죠. 근데, 약속을 바로 쓰면 안 되지. 처음에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돌고, 여기서도 왼쪽으로 한번 돌고, 이게 포함돼야 되죠? 순서대로 하면 돼요. 오? 약? 오? 왼? 약. 오, 약? 왼, 약.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하던 대로.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약속한 거, 이거 쭈르륵 있는 걸 하고, 그 다음, 왼쪽으로 돌고, 약속하기. 짠. 실행해볼까요? 아니, 원하는 걸 실행. 돌아서 약속을 쭉쭉쭉 갔어요. 약속한 것까지면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죠. 그 다음, 왼쪽으로 돌고, 또 약속한 거 해주면 돼요. 친구들, 이거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기. 다음 단계가 마지막인데? 되게 빨리 끝난다. 네, 드디어 마지막이야. 약속을 이용하여 마지막 배터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줘. 자, 유자 타임. 예. 약속도 정해보고 어떻게 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자, 선생님 이럴 때 먼저 뭘 찾으라고 했어요? 반복. 그치, 반복되는 패턴을 찾으라고. 오. 뛰어넘기. 그다음? 뛰어넘고 왼. 오른쪽으로 회전 안 해? 잠깐만, 뛰어넘었어. 응. 어디 보고 오른쪽, 있어? 오른쪽, 그쵸, 오른쪽으로 회전. 회전을 한 다음에 앞을 가야죠. 블럭 위로 좀 당겨. 그 다음 왼. 왼. 뛰어넘기. 헷갈리면 쭉 이거 다 해야겠어. 나 헷갈려. 오케이. 나 지금 어디까지 했지? 잘하고 있어요. 뛰어넘기. 오른쪽. 헷갈리면 오른쪽.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자. 오 뛰어넘기.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어서 해볼까요? 오, 잘한다. 오, 뛰어넘기. 오. 그 다음, 그 다음, 왼. 오. 뛰어넘기. 오. 앞으로. 너무 잘하네. 자, 이제 여기서 반복을 찾으면 되지. 자, 지금 왠지 뛰어넘기 부분 쪽이 비슷한 것 같죠? 자, 그럼 찾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죠? 됐어요? 3번. 세 칸, 그다음 뛰어넘고 두 칸. 세 칸, 뛰어넘고 두 칸. 됐어요? 자, 그럼 그거를 블록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우리 노란색 그어놓은 게 여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얘는 끼는 거야, 안 끼는 거야? 안 끼는 거죠. 얘는 그냥 이거 살려두고 그 다음에 오부터 얘가 또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로 블록을 만들어 볼게요. 빼고
얘를 어디에 넣어? 약속. 약속하기. 있어요? 그럼 처음에 약속을 불러오면 저걸 하죠. 그 다음에 왼쪽.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앞, 앞, 오, 띠, 오, 앞, 왼. 그걸 하죠. 그게 뭐야? 우리가 만들어둔 약속이잖아. 어, 왼쪽까지 약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도 왼쪽인 어디에? 여기 밑에. 어, 있네? 어, 근데. 맨 밑엔 없는데. 맨 회전하는 건 상관없잖아. 어, 그러네. 아, 그럼 왼쪽까지 한번 넣어보자. 왼쪽까지 넣어서 해도 될것 같아. 그치? 이것까지 포함을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계속 또 반복이네. 약속 세 번. 어. 그럼 약속 세 번만 하면 되겠죠? 똑같잖아, 지금. 그러면, 이걸 다 버리고, 약속 세 번. 오, 유잼! 패턴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실행. 한번 약속 불러오기. 약속 불러오기. 어? 어, 뭐야? 뭐야? 틀렸네. 틀렸어. 다시 해야 되나 봐. 다시 하자. 아, 아,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다. 자, 선생님 그림 그려봐봐요. 세 칸 같지? 세 칸 같고, 세 칸 같고, 여기까지만이야. 둘, 셋, 여기까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칸 갔어? 더 갔죠. 이걸 빼야 돼.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만. 아, 그러면 그렇구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까지 한다고 그랬지? 앞까지 이렇게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한 다음에 이걸 해주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했던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앞으로 한 칸 더 가고 왼쪽으로 회전한 상태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약속했던 요거를 하겠지. 자, 그러면 약속하기를 합시다. 자, 그럼 파란색까지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좌회전을 해야 되죠. 왼쪽. 방향을 틀었어요. 방향을 틀면 약속하기를 또 해주면 되겠죠. 이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불러오기.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가는 거겠죠? 생각보다 복잡한. 이게 만약에 그냥 하는 거였으면 아까처럼 엄청 길게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퉁치는 거야. 약속. 그냥 또 약속, 약속. 한 번만 만들어두고. 여기다가 약속을 한 번만 만들어두고 그냥 이 약속이라는 애만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어, 오케이? 연속으로 안 했어도 약속 쓰고 다른 애 썼다가 또 약속 쓰고 다른 애 쓸 수 있는 거예요. 100번이고 10번이고 또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실행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약속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번 왼쪽 회전. 약속. 왼쪽 회전, 그 다음에 약속. 와, 자, 아주 완벽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문제수가 별로 없어서 되게 쉬운 것 같이 끝났어요. 하지만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자, 일단 유자 다들 인증서 해주시고 오늘 배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 네, 함수. 오. 네, 인증서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으로 마쳤대요. 자, 우리는 엔트리 마을 탐험 과정을 이수하여서 함수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쓰는 패턴에 이름을 정해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이름 썼어? 약속이란 이름 썼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